대전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직원들이 계약직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시정을 요구 중인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대책위 구성에 나섰습니다. 보건의료노조 대전 충남지역 본부는 환아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직원들의 처우개선 등 병원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국가인권위로부터 어린이 재활병원 직원들의 비정규직 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 조치를 받아냈지만 병원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